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린데이의 기타리스트이며 보컬리스트인 빌리조 암스트롱은 특유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 넘치는 가사,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전 세계 펑크와 록앤롤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빌리조 암스트롱은 무대 위에서 레스폴 주니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깁스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시그니처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에서 출시되는 빌리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네.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올 곳이 왔죠.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하얀 모델이 에피폰 네. 빌리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빌리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 모델입니다. 거의 흡사한 네.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이라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드 케이스. 네네네. 일단은 이 원래 깁슨에서 나오던 하드 케이스 디자인이 에피폰으로 옮겨갔고요. 깁슨에서 나오는 하드 케이스는 핑크색입니다. 네. 와, 제가 하드 케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진심으로 이 하드 케이스를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싶다. 하드 케이스 때문에 기타 구매를 고민하는 진짜 상황이 진심으로 벌어졌고요. 네. 70년대 잠수함 케이스인데 네. 핑크색으로 게이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를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 내피가 호피예요 또. 네. 호랑이 무늬, 표범 무늬, 레오파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성 강한 악세사리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 원래는 이 어떤 시그니처 모델이든 은총 씨가 이 기타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음악들을 항상 연주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린데이의 전설의 음악이죠. 바스켓 케이스로 한번 네. 네.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교 밴드의 희망이 됐던 그렇죠. 아, 내가 파워코드만 잡을 줄 알고 내가 체력과 열정만 있다면 연습을 해서 DS1 페달 하나를 가지고 이제 3인조 밴드로 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근데 이제 베이시스트랑 드러머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빡세니까. 왜냐하면 죽어라고 쳐야 되고 그리고 사실 기타도 계속 다운피킹에 가니까 제가 방금 쳐봤는데 전환이 살짝 좀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쌓이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쉽지가 않다. 이게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바스켓 케이스를 고교생 당시 때 공연 때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제 뭐 그때 당시 때는 이게 제가 그 펑크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기타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네. 기교가 있고 테크닉이 있는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펑크 장르는 좀 다 건너뛰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되게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일단은 가기 전에 한번 네. 뭐 한번 들어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픽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볼게요. 네.
이게 지금까지 모든 시연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지만 이게 뭐 근데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바스켓 케이스엔 기타 솔로가 존재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운드를 듣고 이 그린데이의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뭐 바스켓 케이스, 웰컴 투 파라다이스, 쉬, 웬 아이 컴 어라운드 싹 다 커버를 했었고 이 집에 뭐 노 프라이드 뭐 굉장히 저도 그린데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대의 기타를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깁슨 USA의 레스폴 주니어가 좀 더 바삭하고요. 좀 더 기름집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바삭한데 예, 기름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리지 암스트롱을 좋아하고 그린데이 음악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에피폰으로도 그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생각보다는 갭이 크지 않은데 이 귀로 들었을 때 원총 씨는 연주를 해봤기 때문에 더 잘 느끼시겠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깁슨과 에피폰의 차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연주를 해본 입장에서 일단 현 PD님 말에 저 100%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살을 좀 보태지 않을까 네.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에피폰만 먼저 들었다면 우와 진짜 좋은데? 라는 생각을 네네,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에피폰이 실제적으로 타격감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원하고 하이가 좀 더 들려있고 들었을 때 좀 손쉽게 그린데이의 사운드를 얻어낼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참 애석하게도 진짜 이게 에피폰과 깁슨의 차이인지 물론 당연히 설계부터 뭐 정말 미세하게 다르겠죠.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진짜 깁슨이 바삭한데 기름진다는 게 맞는 게 뭐 물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이 말 자체가 웃깁니다만 이걸 얼마나 뭐 대단한 장르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얘보다 얘가 좀 사운드가 가진 게 많아요. 재료가 좀 더 확실히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야 가자 이렇게 시원한 소리가 그냥 딱 돼 있는 친구면 어차피 지금 픽업 셀렉터도 없고 볼륨 톤 노브 하나씩밖에 없는데 얘는 좀 더 만지면은 요런 소리도 나겠네 저런 소리도 나겠네라는 그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안 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레스폴 주니어의 오로지 리어 픽업 하나 달린 기타라는 거죠. 만약에 이 레스폴 주니어인데 이제 투 피구공에다가 2P90에 그냥 이제 픽업 셀렉터가 달려 있으면 약간의 좀 더 에피폰은 좀 더 이래서 좋은 것 같고 뭐 가격대가 이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오롯이 이제 빌리 조 암스트롱의 모델이고 그린데이의 사운드를 저기 딱 쫓아가는 그걸로 만들어진 기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팬심으로 맞아요. 사는 기타죠. 팬심으로 사는 기타고 이거를 뭐 집에 진열해 두거나 뭐 이렇게 소장하는 그런 가치에서 오는 기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펑크 장르로 갈 때는 뭐 빌리 조 시그네처라는 그걸 떠나서 내가 펑크 음악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 기타를 둘 중에 뭐든 맞아요. 하나 가지고 계시면 취미 밴드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은 진짜 내가 펑크 밴드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기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분식집 새우튀김. 이 친구는 굉장히 맛있는 일식집 새우튀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매력은 아주 다르죠. 적절한 표현이네요. 일식집 새우튀김이 꼭 최고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분식집 새우튀김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맛집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